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 FTA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총선을 계기로 한미 FTA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강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바로 농업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직접 피해액은 15년 합계 4,977억 원으로 연평균 331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축산업의 피해액이 240억 원으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2020년까지 농업 농촌에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을 철저하게 차별화, 명품화, 또 전문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농민들은 취약한 국내 농업시장이 결국 완전 개방돼 국내 농축산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강원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는 불평등한 주권 침해 협상으로 농업은 물론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4.11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한미 FTA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4월 총선과 대선 과정 속에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을 낙선 투쟁과 함께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는 그런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요.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미 FTA가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